가야 돼요. 아 네. 너무 좋죠. 예 지금 딱 확장 타이밍이거든요. 예 지금도 좋은데 조금 더 큰 경기장이 언제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팀 10명의 선수들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오늘 결승전 첫 번째 세트를 잡으면서 기세를 잡을까요? 1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득부터 좀 살짝 뛰고 다시 재정비하면서 가꿀 때 살짝 시간이 걸리니까 팔콘이 그 대처가 너무 좋아요. 상대가 약간 턴 늘어질 때는 포킹으로 재미 보고 아닐 때 세게 들어갈 때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찾았어요 지금. 지금 눈보라에 의해서 알파이 선수가 얼었었고 예 방금 전 전투가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제타 디비전이 뭐 EMP 눈보라라는 강력한 연계 궁극기가 있긴 하지만 팔콘이 이미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가던가 아니면 궁극기 빼고 내어주면 돼요. 아니면 뒤로 빠지고 반만 화물에 남겨놓고 EMP 도망서 EMP 채웠습니다. 근데 눈보라 한미 너는 한미 케어가 됐고 이제 궤도관 선에 다 떨어야지만 이게 밥까지 깔렸어요. EMP 못 쓰겠는데요. 이거 100대0 같은데요.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팔콘이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오면서 스코어도 100대0입니다. 근데 자리를 다 뺏기고 EMP 보면 안 되는 구석으로 굴렸거든요? 어땠습니까? 어디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절멸을 그냥 한미리 먼저 올려버렸고요. 여기 구석! EMP! EMP! 카운터가 좋은데요? 이게 상황을 보다가 한번 걸리고 또다시 가꾸다가 너무 자리를 많이 내서 절멸 눈보라에 다 터졌어요 이거! 자, 프로퍼 한 명 잡았지만 이건 둘밖에 없거든요? 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이마밖에 없어요, 베르나르! 이게 근데 못해요! 던지더라도 치열 궤도왕선도 오고 리필의 각도 어렵긴 할 거거든요. 리필이 안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 팔콘의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1세트 경기 팔콘이 말 그대로 압승을 거두면서 첫 번째 1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먼저 해킹으로 스킬 다 뽑아서 팔콘이 애초에 들어올 힘이 없는 그런 것도 만들고 싶었는데 해킹 포커싱! 이런 식으로 약간의 격차가 여기서 잘 되었어요. 와! 근데 이러면 문제는 앞에 한빈이 잡혀요. 그리고 눈보라가 베르나르 이쪽에 쓰이면 본대 싸움 이길 수가 없죠, 팔콘은. 자, 스토커 선수도 눈보라를 뿌렸습니다만 숫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프로퍼가 열심히 밟고 있지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 뚫렸죠. 1점 들어가는 제스타 디비전입니다. 자, 준비되고 하이퍼링. 들어갑니다. 디바 밀어넣고. 자, 그리 들어와서. 한빈 이거 살 수 있을까요? 한빈! 절멸 눌렀어요! 한빈을 살려라! 1점! 완벽한 포커싱입니다! 네, 궤도왕선에 다 오르죠. 지금 제타 디비전이 가장 강력한 범위 궁극기 세계로 그냥 궤도왕선 써니 지역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네, 승리의 알 버튼이네요. 심판의 알. 알 둘, 세 개 돌리니까 무조건 뚫리네요. 그리고 사실 이게 스토커 선수가 눈보라가 있어서 만눈보라를 교환 싸움으로 갈 수 있었지만 디바가 있는 바람에 눈보라를 마음대로 쓰거든요. 자, 그래도 한 번 더 비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깁니다. 이게 메이다. 우와, 메이커 둘 예술이었습니다. 거의 뭐 지금 한빈 선수 거의 뭐 샹들리에 됐어요. 각제 지금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피가 바꿔줬죠. 근데 제타는 반대로 하이퍼링 플로라 이게 디바. 근데 지금 디바 상대로 그쵸? 디바 나오면 누구라 화물에 누구라 누구라고 잡아 녹았어요. 5개 누르면 승리를 이렇게 가져오니까요. 결국 12초를 남기고 3점까지 들어가는 제타 디비전입니다. 자, 치유 좋습니다. 해킹 턴에 결국 한빈 선수의 스킬들이 빠지면 다음 하이퍼링에 세게 들어가가지고 타닥가득에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해킹. 근데 문제는 투석길 들고 세게 못 들어갈 거면 이건 좀 많이 의미가 퇴색되긴 하거든요. 맞죠. 지금 한빈이 몸으로 방에 가득 안 받아요. 안돼요. 자, 절멸과 궤도왕선까지 자, 들어갑니다! 불도저치 막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첫 탄타를 이겼고 제타가 조합을 바꿨기 때문에 궁이 팔콘이 조금 더 빨랐고 한빈 선수가 정말 가까스로 절멸이 왔어요. 궤도왕선 믿고 들어간 게 그걸 통했습니다. 상황을 만들어줬지 않냐! 머리를 써야 돼! 오프로 치르게! 이러면은 갑니다! 갑니다! 클락! 근데 절멸로 막아봐! 절멸로! 머리! 딜이 부족해요! 절멸로 버팁니다 베르나르! 이런 근데 얼었어요. 네. 근데 한빈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이거 알파이가 눈보라 뿌리고 왔어요. 그 절멸이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그리고 스토커도 지금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호응이 될 만한 인원이 남아 있지 않아요. 이러면 못 밟아요. 못 밟나요? 앞에 밥 깔아버리겠죠. 자, 사람이 없습니다. 스코어를 1대1로 맞춰주는 제타 디비전입니다. 이렇게 가면 사실 이렇게만 올라가면 팔콘이 유리해요. 자, 저 지금부터 밥 던지고 양광이요. 지금 한빈 미끼로 두고 뒤에 2층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 뒤에서 프리딜? 뒤에서 프리딜? 뒤에서 프리딜? 있습니다. 이게 잡으러 가면 영웅이 주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들어왔는데 예. 놓치지 않았어요 프로퍼가. 그래도 라마트라 형이 네, 라마트라 힘을 자,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풍벽 던지면 근데 진영이 지금 완벽 해보였는데 맞대광선 눌렀어요? 이렇게 교환구도로 가면은 사실 팔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나쁜 입장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시간만 태워도 지금 궁극기 세 개 철멸! 눌렀습니다 한 빈! 이거 더 가겠다? 다 잡아야 됩니다. 눈보라까지 그냥 무조건 잡겠다 이거. 그쵸. 이 유리함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초반 리드를 절대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제타도 굴 많이 썼으니까 무조건 이건 연승해서 밀 수 있을 때 많이 밀어놓자. 그 선택이 좀 옳았는데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거의 맞초합이다 보니까 싸움 구도 자체, 궁극기 사이클 자체는 실수만 안 하면 거의 비슷하게 도는 양팀이라서 네. 상대가 누르면 우리도 누르고 여기서 우리 어차피 리드 갖고 있는데 더 벌리자 이거죠. 네. 다이너이트 너무 좋았어요. 좀 뜨겁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퍼 옵니다, 이거 이러면. 밥이 벌써 찼어요. 이거 잘하면 팔콘 이번에 밥집결로 대형 잡음! 팔콘 다 했죠? 아니 오늘 프로퍼 애쉬가 말이 안 됩니다. 에이비 쐈다면 머리라니까요. 이게 서로 조합이 지금 저렇게 사이드에 놓은 애쉬를 잡으러 누구라? 알파인 더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다. 치욕까지 잡아야 돼! 치욕까지! 치욕 못 잡으면 이거 조금 더 빌드 빠지거든요. 심지어 이거 교환을 너무 잘 봤어요 팔콘이. 아니 무슨 여차피 2점 들어갈 게 셉니다. 네. 아니 지금 프로포가 저렇게 과감하게 각벌리는 걸 잡으러 갈 영웅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 맞고 있어요. 이거 잘하면 팔콘 이거 2점 엔딩 나오거든요? 네 밥도 있고 궤도광선도 찹니다. 네 이거 궤도광선 눈보라 절멸 채워서 이번 턴에 팔콘이 밀고 들어오면 제타 디비전은 카운터로 쳐야 되는데 만 눈보라가 안 돼요. 바이올렛이 그냥 아예 이거 내가 1리아이로 사이드 도는 이 프로포 잡혔다는 생각한 것 같은데 뒤에 밀리네 뒤 돌아서 밥 오픈컷! 자 밥 던지고요 또 가요! 뒤도는 플레이가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프로포는 갔지만 프로포가 남긴 밥이 그렇죠. 야 죽음의 메아리 아닙니까? 네. 예 이렇게 뒤에 잡히고 다 잡아버렸어요 이제 밥으로. 이거 어떡합니까? 밀려야죠. 아 계속 밀리는 거 네. 20연 킬이래요. 지금 사이드 도는 프로포한테 너무 당하고 있어요. 바이올렛 선수 1리아리 계속 가나요? 예. 계속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치하면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템포를 내어주겠다라는 거고. 예. 게다가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 멋진 수비가 나오면서 시간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팔콘이 하는 게 한 빈을 주축으로 이렇게 컴퍼스 점점 돌리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사방에서 다 맞아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시소처럼 균형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한쪽을 세게 돌면 반대쪽을 나가주고 자 공격밥 이러면 맞밥 수비 맞밥 이러고 돌아서 한 빈이 정면으로 나갈 때 호텔로 치고 나가는 거 제타랑 조심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타도 호텔 방 확실히 좀 의식하고 포지션을 좀 잡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시간 동안 시간이 좀 많이 끌려서 눈보라 이렇게 눈보라! 잘핏 잘핏해요! 자 한 빈 얼었어요. 한 빈 얼었고 집결로 견딜 수 있습니까? 제타는 안 얼었거든요. 이러면 맞집결 싸움에서 네. 유지력이 확실히 제타가 좋긴 한데 그렇죠. 한 빈이 가버려서 이거는 많이 힘들죠. 네. 자 이거는 그렇죠.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빈 선수가 절멸을 키고 견뎠으면 지금 2층에 있는 프로포 선수의 딜이 완전 프리딜이라서 제타도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예. 제타도 확실하게 그냥 2층을 지금 점거할 수 없는 만큼 한점 돌파 오늘 제타가 계속해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면 퇴치할 때 자 제타 디비전의 베르나르 선수의 궁극기 자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2점까지 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제타는 이번 안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절멸 궤도광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팔콘이 그걸 따라갈 수 있고 거기에 한타 길어지면 밤눈보라까지 볼 수 있어서 네. 이게 마지막 한타예요. 네. 템포도 진심입니다. 15초 남았거든요. 전부 네. 가지고 있는 거 눌러야 돼요. 네메시스 먼저 빠졌거든요 베르나르. 이러면 이거 베르나르 절멸 절멸 눌렀습니다. 근데 한 빈 역전이 나오거든요. 경기를 마무리 짓는 역전멸이 왔습니다. 절멸 그대로 상대팀 모두 다 괴멸시키면서 화물은 여기서 멈추게 만들어줍니다. 팔콘이 이 정도 거리 정도면 꽤나 만족스러운 그런 위치에 화물을 멈춰뒀습니다. 좀 감을 그러나 힐벤 때문에 힐벤! 이게 앞라인 싸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거 이렇게 되면 메이도 사이드를 잡고 중인 무리가 있고요. 제가 그냥 뚫리겠는데요? 나마트라라는 영웅 자체가 방벽이 시그마처럼 무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벽이 꺼진 이후에 네메시스폼으로 이제 버텨준 영웅인데 그때 수면일면에 너무 취약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수면일면 맞아서 이득도 못 보면 그냥 쭉 밀린 영웅이라서 야 이거 제타 가불기 걸렸습니다 지금 약간. 그냥 정말 대위기입니다. 5분 30초 동안 1.8점까지 못 간다. 이거 사실 자주 나오지 않는 장면이거든요. 나가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안 올랐어. 얼 맞았는데요. 자 이런 맞췄어. 눈물에. 눈물에 반눈물에 반눈물에. 한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거기 큰동안 사건 이거 그냥 클라이맥스 찍어버리죠. 데르나르가 무기 끝나요. 그렇죠.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아. 결국 이번 세트마저 이겨버리는 팀팔콘의 멋진 도전이었습니다. 얄밉게 죽어도 잡으러 갈 사람이 없지. 맞아요. 어? 갑? 여기? 오! 젤벨 링고 한빈! 알파이스 빠지고 폭신하겠죠 이러면? 맞습니다! 미쳤다! 절벽까지 눌러버립니다! 근데 이건 진짜 제타도 계속 거슬리게 하는 크로포 치유 사이드 세게 지른 건데 예. 한빈이 이렇게 교환을 받으면 그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일단 맞춤면에 이제 못살아 이제 못살아 한빈! 제타가 섰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어차피 1점 따는 것은 살아요? 한 번만 이기면 어디 필도 한빈이 살아있는데요? 숨이 붙어 있는데요? 필더! 살수! 아 근데 또 왔어요! 스토커야 맞았지! 야 이 핑퐁 말이 되는 겁니까? 네! 뭉쳐있는 조화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뭉쳐있지 않습니다. 네! 프로퍼 치유와 스토커 한빈 필더가 균형추를 너무 잘 맞춰주고 있어요. 그 무슨 한번 톡톡톡 터치까지 해주니까 제타가 가져가나 싶었었는데 이게 또 뒤집어집니다! 저는 평상시 오버클럭이 쓴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버클럭을 쓰고 간 곳이 영 좋지 않은 곳들. 들어가요. 근데 역지야 거점 팔. 이리 한번 거점 밟으면서. 자 이거 거점 파치해줄 사람이 좀 다 느리거든요. 그래서 제타가 따라가야 됩니다. 오른다. 게임을 끝내버리는 흐름을 박살내는 그런 느낌의 오버클럭입니다. 앉아봐요. 일부러. 알아서 가라. 알아서 떨어져라. 오버클락을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썼어요. 거기에 막대까지 들어갔습니다. 플로라 없이 힘 너무 빠져요. 누구라? 한빈 안 돌렸어요. 한빈 못 돌렸어요. 이러면 디바토 때리고 누구라도 가능하고. 그렇죠. 안 누르죠 심지어. 아끼면서 다음 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터치를 위해 소쿠라인데 이러면 예. 막 터치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터치도 힘들어요 사실. 이거 사실 그냥 포인트에 눈보라 깔아버리면 예. 핑퐁하다 끝나요. 게다가 프로퍼를 잡으러 갈 인원이 없어요 지금. 밟느라 바빠가지고. 맞죠. 그 다음에 트레이서 어떻게든 누가 밟아줘야 되는데요. 카야 돼요 바이올렛! 발끈! 근데 눈보라! 자 이거 어떻게든 뭐 안됩니까? 제타! 아하 결국 거점 밟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OWCS 스테이지 2의 우승 또한 팔콘입니다! OWCS 코리아의 주인이 아무래도 그렇죠. 좀 돌아온 느낌입니다. 아 진짜 뭐 진짜 메이저 EWC 그런 이벤트성 매치들 그런 게 아쉬웠던 거지. 스테이지 1도 팔콘이었고 스테이지 2도 결국은 팔콘이다. 워낙에 팔콘의 조합이 딜러진의 말도 안 되는 영웅폭과 그 두 명의 딜러가 투메인들 투석비까지 다 소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게 예. 사실 빛을 볼 만한 메타가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준호가 등장하면서 이들에게 정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준호는 우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팀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오늘 경기에서 이 조합의 시너지가 완벽에 가까웠었고 속도면 속도, 뭐 대응이면 대응, 전술이면 전술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진짜 이래서 선수들의 영웅폭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대로 보면서 저도 느낄 수 있었고 네. 투섭딜, 뭐 투메인딜, 뭐 투서필 뭐 다 되니까 이게 말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른 팀들도 막 바꾸고 싶은데 그렇죠. 이게 2단 수합을 해야 되면 너무 손해가 크니까 결국 바꿀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조합을 정해놓고 연습을 하는 건데 필더 선수도 그렇고 딜러진이 계속 과감하게 잘 바꿔주다 보니까 네. 상대한 팀이 너무 힘들죠. 자 그래서 오늘 경기 아하! 이 팀은 프로포 선수입니다!